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네요. 트루기의 러 관계, 한중 관계와 비슷, 우리 국익이 중요, 대사에게 든다라는 기사입니다. 무라트 타메르 주한 트루기의 대사 인터뷰. 우크라 전쟁에서 트루기에가 할수 있는 최선 다할 것이라는 기사인데요. 트루기에는 본래 이 나라 국명이 본래는 터키죠. 터키가 우리나라에 옛날에 6.25 때 많은 군대를 보내서 참 혈맹 관계죠. 트루기에가 러시아를 대하는 태도는 한국이 중국을 대하는 방식과 같다. 무하드 타메르 주한 트루기에 대해서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트루기에 대사관에서 뉴스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트루기의 러시아 관계를 한중 관계에 빗대어 표현했다. 타메르 대사는 서방이 제재를 가하라고 압박하지만 러시아와 오랜 교역을 해온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며 한국도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찬가지지 않나라고 역설했다. 트루기에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이면서도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 중에서도 대러 제재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오히려 러시아와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을 늘리기도 했다. 타메르 대사는 각 나라에는 외부의 압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자국의 이익이라며, 트루기에도 이러한 틀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트루기에 대해 제재에 협력할 걸 경고했지만, 러시아와 척을 지지 않는 트루기의 태도는 오히려 중재 외교로 빛을 발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022년 7월 유엔과 트루기에의 중재로 흑해 곡물 협정을 맺었다. 중재도 할수 있죠. 양쪽 나라가 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니까. 이 밖에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에프 에트로 트르키예 대통령이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예르도안 대통령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자국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러시아 매체도 양국 정상회담 시점을 4월에서 5월로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양국 정상 간 일정 조율이 불가능해 아직 만남이 성사되지 않는다. 타메르 대사는 러시아는 우리의 파트너라며, 내일이든 다음 달이 됐든 그들 푸틴 대통령과 에르도안 대통령은 그들이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들이 언제 만나든지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자주 만나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나라로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어 그들이 언제든지 만난 건 놀랍지 않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 지난 3월 트르키예 이스탄불을 방문해 에르도안 대통령과 회담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원과 흑해 곡물 거래, 양국 관계 등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타메르 대사는 트르키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평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모든 당사자와 대화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입장이라며, 따라서 트리게가 할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유혈 사태는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타메르 대사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며 한국과 트리게 간의 유대 만족감을 표현했다. 그런 지진 첫날 한국은 우리에게 연대와 형제를 보여줬다. 며 윤석열 대통령 대사관에 직접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고 말했습니다. 터키 관계는 굉장히 좋은 관계죠. 이 밖에 타메르 대사는 이어 그들은 계속해서 마을과 도시를 재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마치 자신들의 조국인 것처럼 최선을 다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양국 간의 연대에 있어서 획기적인 프로젝트가 될 주요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또 지진 때 가서 자기 나라처럼 열심히 다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계에는 매우 안전한 나라다. 유럽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튀르키예의 제2의 고향으로 여긴다. 한국 휴가는 1년에 1주 내지 2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젊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노년층을 상대로 관광 분야가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와 러시아는 전통적인 파트너다. 한국이 중국과 맺은 관계가 비슷하다. 알다시피 5년, 10년 뒤에는 러시아는 거기에 계속 있을 것이고 중국도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한국과 튀르키예가 모두 국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현재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이나 서방의 국익은 중국에 불리하다. 하지만 한국의 국익은 무엇인가? 자국의 이익이 가장 중요하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우리만의 국익을 위해서 이웃과 항상 좋은 관계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보이고 있는 태도는 우리나라와 매우 흡사합니다. 나토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것은 맞지만 러시아와의 오랜 우방과의 경제 교류를 국익 차원에서 지속한다는 건 미국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국익이 먼저라는 주장은 인도나 베트남과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 국익이 어느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하며 너무 미국에 쏠려 있지만 미국이 하는 짓 좀 보세요. 뭐 방위비 뭐 다섯 배 인상 안 하면은 뭐 미국 철수하겠다 이따 짓 하잖아요. 우리가 베트남인이 미국 전쟁에 다 가서 피 흘려서 같이 도와줬는데도 이제는 미국하고 한국은 혈맹도 아니에요 하는 짓 보면 트럼프. 중러 북과의 관계를 더욱 개선해야 한반도 평화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너무 미국에 엎어져서 국익을 멀리하고 너무 엎어져서 그렇게 나무 저기 잔치에 꽉 뭐 춤추고 노래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 국익을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뉴스원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 튀르키예 러 관계 한중 관계와 비슷 우리 국익이 중요 대사에게 듣는다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